코스트를 알뜰살뜰 하게 씁시다. 엘리트 잡아주겠지. 맞다래 날림. 저거 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먹었지? 천신의 형상도 개꿀박이긴 한데. 1턴 킬이 아이고. 인생 첫 투원 여기에 쓰겠습니다. 매일 밤을 책임져 주셔서 감사해요. 공개적 닉네임님 만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고 세상에. 생애 첫 투원 감사합니다. 행꽃 이런 것도 못 쓰는 건가? 알약? 뭐야 알약. 알약 반칙 아냐 이거? 어? 아, 약관에 안 써져 있잖아. 수고 램지. 심판 당황. 아 코스트는 안 되지만 알약은 되겠지. 약관에 없다고. 수고 램지. 이게 한인데. 심판 오열. 사기를 당했어요. 기절. 받을겠습니다. 네, 논란 일자 받으림. 요거는 첫 턴킬 될 것 같은데. 안 되나? 안 되나? 안 되나? 안 되나? 분. 분아 나도 저터킬 된다 그래도. 어? 에너지 유물인데? 만캠. 근데 20% 깰 수 있는 거 맞나? 아이 뭐 얼굴 잘 하면 되겠지.
얼음과 얼음과 불에 맞춰 불과 얼음에 맞춰 이상한 버섯 와 알파 사기다. 근데 진짜 농담 빼고 오메가 좋지 않음? 흠. 근데 저 턴에 많이 말릴 것 같은데. 천천히 네 개나 되면은. 첫 턴 오메가. 근데 이거 결국에 약간 천신 뜨냐 안 뜨냐 요 싸움 아닌가? 아니면 영코덱으로 가야 되나? 천신의 영상 우승 갖고 가야 될 것 같은데. 왜 쪼매난 거 보니까 웃기지. 교훈들 식권 공포 포션 얘네들은 작은데 왜 안 귀엽죠? 작은 슬라임들아. 픽셀만큼 작아지면 귀엽지 않을까? 맹공 이 코스트는 좀 쓰기가 무서운데 영 코스트나 좀 쓰지. 딱지 슬라임 이거 굳이 막을 필요 없잖아. 관절구 쓰기 알약은 한번 넘어갔습니다. 인도적 차원에서 인도고 나발이고 너무 좀 양해치 같잖아. 교훈하는 수 할까? 이훈 교훈 하나로도 다 볼 수 있겠죠.
인성모독. 뭐야? 코스튬을 아닌 게 이거밖에 없어. 시온절. 손절 도움 안 되겠죠. 벨트위. 벨트위도 필요 없나? 벨트위 저거 산막이면 몰라.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고. 성수는 된다고? 뭐야? 엘리트 4마리 길로 갑시다. 유물발로 싸워야지. 심지어 곤충박새도 있네. 에너지를 주는 카드가 아니긴 하지. 아니 유물. 일단 이마까지도 이마까지도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. 아 이거 선천 3개인 게 변수긴 하다. 잘 가다가 뒤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지금 바로 역배하세요. 리추얼? 어 잠깐만 숟가락 아드? 개꿀. 수드레날린 다 낚았네. 차라리 닻을 살까? 제어 좀 봐야겠다. 아드레날린 늦게 나오면 다 얻어맞으니까. 드로우 늦게 나오면 너무 손해가 클 것 같아서 그거는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뭐지? 버그인가? 아, 한 장밖에 안 탔는데? 야, 미쳤네. 50%라며. 변동 확률인가? 기도. 기도 아까 다마루 있었으면은 강화 안 해도 세 장 쓰면 강림인데. 숟가락 교훈. 추월 한 장으로는
지금 댁은 무한 보기 힘들지 않아? 무한. 무한. 오야호. 그만큼 신나시는 거지. 4평 차 세트 아싸. 추월 두 개면 그냥 무한 보험 될 것 같은데. 아, 마음의 요새가 없구나. 없어도 될 것 같은데. 디디디디디디디디. 잡아. 있네. 음양성. 아씨. 알약 음양성 시든데. 아, 알약 못 먹어. 아, 잠깐만, 뭐야. 가지가 왜 나와? 무한댁을 보는 게 낫겠죠. 가지 숟가락 특. 교훈 탔어. 작은 노답 사면서. 앗, 가지 현실집의 시대였네. 심지어 서순 완벽함. 가지 주고 다음 층에 현실집에 줌.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서순이. 현실집에 쓸까? 현실집에 쓸 거면 기도 쓸 거면 기도 쓸 거면 쓸만한데. 지금 아드 열정이라 파워카드 쓰는 거는 부담이 안 되는데. 부담이 덜한데. 굳이라니 지금 덱파워 더 올리긴 해야 되잖아요. 네, 무한 노리면 된다는데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2장인데 네, 4장 더 지워야 되는 거 아닌가? 4장 더 지울 수 있나? 무한
단식, 단식, 단식. 아드 교훈은 좀. 요행이 겁나 세서 어느 정도는 다 커버가 되긴 해요. 염주 숭배다 숭배. 왜 자꾸 이런 거 땡기지? 1코스트 손해보는 숭배. 강림 참기 힘들지. 이것은 마이너스 1코스트 되나? 뭐 당연히 그럴 리 없지만. 아 잠깐만, 아이스크림이면은 그러면은 앗! 마이너스 1코스트 될 것 같은데? 아이씨. 아이스크림을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그 전에 투사가 허접이 된다. 광휘 격분. 지금 덱이면 격분이 제일 낫겠죠. 이걸 주네. 세장특. 애기는 핵신고합니다. 엘리트 두 마리. 엘리트 두 마리밖에 안 되나? 무한 갖고 오려면 이 상점 두 개 가봐야겠죠. 교훈 덕분에 강화 안 해도 되는 건 좋네. 올 강화. 아이. 아이 상점. 상점 나올만 했는데. 아니 그니까 나온게 잘못은 아닌데 왜 그냥 보자마자 화가 나지. 그냥 이대로 순환 노립시다. 뭐야? 아드가 한 장도 안 잡혔네. 그래도 돼. 상관없어. 아드 레레레레레레 날려. 보스까지는 아이고 부복이네. 여유있으면 챙겨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. 여유있지 않나? 1,2,3,4,5,6,7,8,9.
여기서 한장 지우고 여기서 지우기에는 돈 없을 거고. 걸으는 게 낫겠다. 얼굴이나 하자고. 아이씨. 이러면 자리 생기는데. 뭐 이제 고민할 건덕지는 잘 없고요. 보스까지는 걱정할 거 없어. 텅스텐. 마음의 옷에 없다고 저지 넣을 필요 있나? 어차피 그냥 다 막을 수 있지 않나? 요행으로 다 막지 않나? 지울 게 뭐가 있냐? 있네. 이제 없네임. 깔깔깔. 기생충, 심판, 분화, 돌려차기. 노잼, 개노잼. 화려한 상점을 발견하고 카드를 제거합니다. 제거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네. 사색이라도 지워야 되나? 교훈도 쳐내도 되긴 한데 때리세. 왓처가 때리면 터질 것 같은데. 포도알처럼. 교훈에 숟가락 뜨면 골치 아파지는 것도 맞아서. 딜카드 많이 없어졌는데 딜카드 많이 없어졌는데 라그나로크 이런 거 나와주면 좋겠네. 아, 이 상점 패기. 아, 그냥 보면 꼴받네, 상점.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냥 보면. 경각 지울까? 사색?
동전 겁나 세. 요행 한 장이면 되겠지. 달팽이 빼고는 다 잡은 것 같아요 지금 덱 상황을 보면. 달팽이가 어떨란가 모르겠네. 달팽이도 제 말 하면 온다. 대충 잡은 것 같죠? 아, 점투 두고 나온다 진짜. 잡았네. 감히 공격을 쉬다니 멍청한. 멍청한 달팽이. 그러면 뭐 창방심장 볼 거 있나? 깬 것 같은데. 어차피 무한대기잖아. 그럴 여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. 뭐지, 뭐지? 마요 돈 없음. 자, 아드 지우는 게 맞는 거 아님? 사색 지울까? 근데 사색 있어야 심장 상태 이상 다섯 개 턴 넘기지. 그냥 돈 쓰지 말자. 아이고. 상점에서 돈을 쓰면 상점 주인이 돈을 벌잖아. 그러면은 안 쓰는 게 맞는 것 같아. 반응이. 반응이 왜 오 그러네요. 부복 되게 잘 있어서 부복 넣어도 될 것 같은데. 근데 강림할 필요가 없어.
뭐야 이거? 풀하우스. 이거 좀 실수했다. 괜히 안 맞으려다가. 안 맞으려고 욕심내다. 근데 상관이 없지? 이번 점에 투성이는 근성이 없네. 전에 개쩐 점멸 두성이 하나 있었는데. 절대 안 죽는 점멸 두성이 전에 있었어. 아, 이거 마음의 요새 없어서 요행석 봐야 되는구나. 뭐 어디 괴담 같네요. 지워지지 않는 점액두성이. 점액이 지워지지 않아. 이거 코스트 관리하려면은 경각은 못 쓰는데 사색은 써놔야 되는데. 뭐야, 분화 왜 남아있지? 버려지지 않는 분화. 뭐지?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버려졌는데. 물론 버그야 버그. 어 뭐야? 아니 왜 턴종이 되지? 뒤졌으면 됐다. 뭐지 왜 턴종이 되지? 아 사색 썼어요? 아닌데? 사색 썼어? 연타했으면 뒤졌네. 승리. 버그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가지고. 넌 지금 실수를 저질렀다. 죽어라. 얘들아, 첨탑에 4000시간 동안 탑을 오르는 귀신이 있대. 매일 밤 12시가 되면 첨탑에 망령이 나타난대. 이야, 너무 무섭다. 얼어버린 별님, 만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무섭다.